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또 그 땅의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더라.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음이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을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더 나아가서는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시기를, 안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제 주일 예배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한 주간 매우 추웠던 것은 물론이고 이번 주간도 여전히 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늘 건강 잘 지키시고 특히 연세가 있으신 우리 성도들은 미끄러운 길에서 넘어지지 않으시도록 많이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같은 때는 가급적 밖으로 안 나가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번 한 주간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고 안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에스겔 17장 말씀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는데 먼저 1절부터 10절은 독수리와 포도나무 비유라는 것을 말씀으로 주시고요. 그리고 11절 이하는 바로 1절부터 10절에 나오는 비유를 설명하는 그 해석의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17장 전체는 어쩌면 한 가지의 말씀을 주시고 그것에 대한 해석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비유가 뭐냐면 두 마리의 독수리와 백향목 그리고 포도나무와 포도나무의 이 그 두 나무 비유를 통해서 당시 유다 왕국이 처해 있었던 국제 정세를 밝혀주는 거예요. 두 마리의 독수리 그리고 백향목과 포도나무 이 두 나무 이런 모든 비유들은 하나같이 그 유대 당시에 이제 멸망해갈 당시에 국제 정세를 밝혀주는 데 사용하는 도구들이에요. 그런데 이 국제 정세를 밝히면서 결국에는 유다 왕국이 필연적으로 멸망을 당할 것이라 하는 그 에스겔 선지자의 선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히 이제 비유 자체의 말씀 1절부터 10절을 가지고 좀 더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3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대 그랬습니다. 아름다운 날개를 가진 독수리가 등장을 하지요. 아마 멋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아름다운 날개를 가진 독수리는 진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바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 3절에 레바논에 이르러 했는데, 이 레바논은 나라, 국명, 나라의 이름으로서의 레바논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의 예루살렘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향목이 그 높은 가지를 꺾대 그랬는데, 여기서 이 백향목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사하는 땅이라고 4절에 또 등장하지요.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여기서 이 장사하는 땅은 바로 그 느부갓네살이 통치하는 바벨론 땅을, 바벨론 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포도나무가 된 종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포도나무가 된 종자는 바로 유다의 마지막 왕이 될 시드기야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비유 속에는 그 단어 아니면 물건 또는 자연적인 것,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예언을 하게 되는 것인데, 지금 말씀드린 3절, 4절 이런 데 등장하는 이 모든 말씀들이 하나같이 바로 유대의 상황, 그리고 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국제정세의 상황들을 설명하는 비유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3절부터 6절까지는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바벨론이 이제 나중에 1차 침공, 2차 침공, 그리고 주전 586년에 완전히 멸망시키는 3차 침공이 계속되는데, 이 3절에서 6절에 등장하는 말씀은 바벨론이 남유다를 두 번째, 즉 제2차 침공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2차 침공으로 인해서 유다의 왕이었던 그 당시 여호야긴은 바벨론에 포로로 가게 되고,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시드기야가 왕이 되는 그런 그 사건이 등장을 하는데, 참고로 열왕기하 24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좀 상세하게 관심을 갖고 읽어보시면 바로 여기 17장 비유의 말씀들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7절에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두 마리의 독수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3절에 그 날개 색깔이 화려한 큰 독수리가 하나 나왔는데, 7절에 또 등장을 하지요. 또 다른 독수리가,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그랬어요. 여기에서 또 다른 독수리, 마찬가지로 이것도 큰 독수리인데, 이 독수리는, 7절의 독수리는 애굽 왕, 우리가 보통 바로라고 그러죠. 애굽 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유다 패망기에 애굽의 왕이 누구였냐면 호브라라는 왕이었는데, 이 호브라가 유다를 구하기 위해서, 아니 다시 정확하게 표현하면 유다와 동맹을 맺고 바벨론의 그 애굽으로의 남진을 막기 위해서 이제 동맹군을 파견해 주는 거예요. 지원군을, 유다의 군대를 파견을 해 줍니다. 예레미야 44장 30절 말씀해 보면 유다의 그 왕과 귀족들이 애굽을 의지하는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렇게 애굽에 의지했던 유다가 결국에는 열왕기하 25장에 가서 보면 애굽이 패배를 해요. 그러면서 애굽이 패배하면서 남유다가 이제 멸망이 점점 가속도가 붙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유다를 멸망시킨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이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바벨론을 들어서 남유다를 심판하시는 도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도구로 바벨론을 사용하신다는 내용의 말씀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 17장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영적 교훈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살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사는 삶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멸망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지요.
시편 62편 1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사람은 벗어난 대로 행한 대로 갚으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사람은 그 순종한 대로 하늘의 상급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을 피하는 길이 어디에 있을까요? 내가 견고한 성을 쌓고 내가 외국과 동맹을 많이 맺고 내가 재력을 많이 비축하고 권력을 취득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내리는 심판을 피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심판을 피하는 길은 다른 길 없습니다. 어제 주일 설교에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지요. 여러분, 우리가 심판을 피하고 회복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첫 번째로 해야 할 우리의 일은 뭐냐면 회개에 이르는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가 철저하게 대비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8절에서 성경이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마음 상한 사람을 하나님은 가까이 하세요. 충심으로 통회, 즉 눈물을 쏟아가며 통곡하며 회개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고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그 순종해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나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바로 우리 인간의 그 자체 이 재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면 결국은 망하는 길, 심판의 길로 들어선다는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또 이 17장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 두 번째는 세상의 것에 의지하지 말고 살아라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것에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은 결국은 무엇을 의지하라는 말씀일까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시편 52편 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만이 환난 날에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여러분 세상에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까요? 앞에서 조금 말씀드렸던 대로 돈을 의지할 수 있을까요? 내 건강을 의지할 수 있을까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나 권세가들을 의지할 수 있을까요? 학위를 의지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오늘 에스겔 선지자는 환상 가운데 그 환상을 보는 거예요. 세상에 다른 것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아와 말씀을 받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살 길이 거기에 있다 하는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런 불안한 세상에 얼마를 더 살아야 할지 알 수 없는 정말 깊은 어두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의 시대 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탐구하고 그러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살기로 오히려 강한 결단이 있는 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 위기에서 살리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회복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의 멸망 앞에서도 자신들이 살고자 애굽을 의지하고 큰 힘을 의지하고 권세를 의지하고 자신들의 권력과 재력을 의지하던
어리석은 모습 보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결코 심판을 피하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여 이 험한 세상 이겨갈 수 있는 힘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정말 위험한 세상입니다. 어디에서 우리의 영혼을 탈취해 갈지 알 수 없는 위기의 때를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장중에 메인바되어 하나님의 거룩하신 손길로 보호받을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말씀 앞에 더 겸손히 순종하며 나갈 수 있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들을 회개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한 자들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감격과 감동을 누리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추운 날씨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코로나19 전염병의 지속되는 이 위기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성도들, 다친 성도들 주님의 손길로 감싸주셔서 속히 치료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이 위기의 시대 때 살 길은 예수 잘 믿는 것임을 깨닫고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남길 수 있는 믿음의 가정, 가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일과도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를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중보기도 하실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성경의 말씀들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세상의 방식을 따르는 삶을 살지 않고 오직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신앙인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결단의 기도, 헌신의 기도, 회개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두 번째는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한국 교회가 이런 위기의 때에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끝으로 세 번째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평안하고 또 건강하고 모든 가족들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